한국 작가회의 소속의 시인 두 분을 모시고 시를 잠깐 듣고 오늘 이제 마지막 공연이 있을 건데요. 마지막 공연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 상징곡, 민주화의 상징곡 같은 곡, 이물리한 행진곡을 미얀마 친구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인 뮤지션들, 또 전 세계에서 온 뮤지션들이 다 같이 한번 미얀마 말로 그리고 한국말로 다 같이 불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을 끝으로 오늘 3시간 릴레이 콘서트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국 작가회의 소속의 백남희 시인, 이영미 시인입니다. Thank you, Jazz and Andrew and Tommy. Next, we're going to have two Korean poets, Baek Nam-hee and Lee Yong-mi, to recite some poetry for us. Thank you. 저는 한국의 이영미라고 합니다. 미얀마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 미얀마 시인의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우리의 봄을 다시 되찾고 싶다. 마레이 킴. 쌉싸란 밤. 한약처럼 쓰지 않다. 쌉싸란 밤. 뒤에 칼을 꽂는 겁쟁이들과 맞서고 있다. 독 있는 과일을 쏘는 듯 밤들은 맞이할 때마다 미움의 과일에 안긴다. 열사들과 싸우는 전투가 아니기에 주인은 늘 필요하다. 2월에 미적인 시들은 죽었다. 2월에 문학의 미학도 죽었다. 어디에 계신가, 대통령은? 어디에 계신가? 마더 아웅산 수치는 어디에 계신가? 마웅 따초 선생님은 어디에 계신가? 밑단 미인 선생님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시들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들에게 들려다오. 우리의 시인이 우리들에게 들려다오. 심장이 없는 이들의 검열 아래 우리의 시들이 추락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온 백남희입니다. 한국 작가회 그리고 창작 21 작가회뿐만이 아니더라도 전국에 있는 모든 작가뿐만이 아니고 뮤지션뿐만이 아니라 콩 한쪽이라도 나눠먹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민주화 민주화운동 후원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주은행 170 107-062542 꼭 기억해 주시고 10시를 막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낭송시는 네잉카웨이 미얀마 시인의 밤이 길지 않기를. 낮은 짧지 않고 밤은 길지 않기를 빈다. 삶의 죽음 속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가짜. 숲속의 소리를 비웃는다. 오늘 살아있다는 마음, 내일이 그 인간들의 실패의 날도 될 수 있으니 그래, 억지로라도 우리 밥 먹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입 밖으로 잘 꺼내지 않게 되지만 우리의 사랑 방정식
그 길리에서 상징으로 전쟁의 부당함이 없다면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것도 정당하다. 저기 간디 선생이 웃으며 보고 있다. 아버지 아웅산 장군도 웃고 있다. 다 함께 불을 피우고 어둠을 밝히는 잔치를 열자.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공연팀만 남았습니다. 그 마지막 곡은 아까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물리안 행진곡을 우리 글로벌 프로젝트 밴드가 공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웅 씨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공연과 행사는 우리 한국인 뮤지션들 외에도 전 세계에서 온 뮤지션들이 힘을 합쳐서 함께 기획했고 공연하고 있습니다. 여기 광주 시민들 그리고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미얀마의 참상을 알리고 각국 정부에 강한 압력을 넣어달라고 그렇게 당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국가의 많은 친구들이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오늘 공연 또 이 과정들 보시고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그 전 세계에서 친구들이 이렇게 연대해 주신 것 보고 제가 공부에 저하하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 그런 느낌이 느꼈습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연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국가와 한국이 전 세계가 도와주고 있었는데 특히 한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이뤄내면 이 도움이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다른 나라들도 힘들고 있지만 우리나라로 미얀마로 기억해 주세요. 미얀마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도 미얀마의 봄이 올 때까지 미얀마의 봄이 올 때까지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죽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혁명을 승리할 것입니다. 마지막 공연을 앞서서 오늘 이 공연이 있기까지 도움을 주신 5.18 기념재단 그리고 광주 미얀마 연대 또 광주 인권평화재단 또 메디필 치과의 이도노 선생님 이렇게 또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고 또 정말 그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렇게 달려와 주신 우리 외국인 친구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s again for tuning in to the relay concert for to benefit the Myanmar Democratic Movement. Thank you to the Meitei Foundation for putting this up with us with Dreamers. We really appreciate everyone who supported us, who's watched here and from at home. I don't want to say one more time that, you know, you can do anything you can to support human rights. Even your smallest part is important to us. Thanks to our friends from Myanmar for taking the time to come and be with us today. We have the bank account, the official bank account to make donations to, Gwangju Eunhaeng 170107602542. This all goes to the Myanmar Democratic Movement. The last song we will be singing is Marching for the Beloved, which was a democratic protest song that was sang in Gwangju during their movement. This band came together to do a project last year, and we're doing it again 1 year later. So if you know the words, sing along. Thank you. Sorry, 죄송합니다. 정말 중요한 곳을 한 군데 빠뜨렸습니다. 저희 이런 그 뜻깊은 자리를 전폭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내어주신 전일빌딩 245, 우리 관계자분들, 직원분들, 여기가 한 며칠 전부터 시끄럽게 하고 막 귀찮게 하고 했는데, 아낌없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자 마지막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